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 특집.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이라 많이 와보지 않은 분들은 맘 놓고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도 유통 과정을 거친 회보다는 수산시장이 싱싱하죠. 거기다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좋은 회를 맛보고 즐기기 위해 최신 꿀팁에 의한 완전 정복을 위한 가이드, 바가지 안 쓰는 법부터 호갱당하지 않고 좋은 횟감 고르는 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수산시장의 숨겨진 곳곳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영상 흔치 않으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수조 냄새 맡으니까 기분 들뜨네요.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이 구시장과 신시장이 있어서 오는 길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선 노량진역 7번 출구, 출구 이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7번 출구로 나오면 앞에 지하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도착, 참 쉽죠? 그리고 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여기가 남 1문부터 6문까지 쫙 있는 정문 같은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방어 맛집 중 하나인 바다회사랑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옵니다. 사실 노량진 수산시장 횟감이 전국 유명 맛집에 골고루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싱한 회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노량진으로 오시는 게 맞고요. 저처럼 횟감을 주로 보고 싶은 분은 딱 중간문인 남 2문이나 3문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횟감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하이라이트로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즉석으로 가격 흥정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실 거고 갑자기 붙잡아서 얼마까지 알아봤어? 하는 호객행위는 더 싫으실 텐데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경매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엄청 쌉니다. 근데 그 시간엔 자야죠. 그래서 좋은 생선을 바가지 씌우지 않고 정직한 가격에 파는 소매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가격을 정찰제로 정해둔 집을 찾아서 전화로 미리 예약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생선은 시가라는 게 있어서 철마다 약간의 시세 변동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손님 따라 막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그런 호갱 잡는 집은 거르시는 게 좋고요. 간혹 너무 싸게 준다고 하는 집은 잘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오래된 생선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게 매장 가가지고 어떤 게 맛있어요? 요즘 뭐가 잘 나가요? 호구 잡히기 딱 좋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횟감을 먹을지 미리 정해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방문 전에 후기가 좋은 집들을 몇 군데 찾아서 직접 골라보고 예약해서 방문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수산시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구획별로 파는 종류가 다 다른데요. 파란 간판은 활어, 주황색은 폐류, 핑크는 냉동, 녹색은 선어입니다. 선어는 주로 조리용 생선이라 어머님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커다란 냉동고가 많은 집들은 냉동 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에도 활어 코너 있고요. 둘러보다가 출출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파는 새우튀김 전문점, 여기보다 신선한 새우튀김 파는 곳 많이 없겠죠? 2층의 하이라이트는 초장집인데요. 여기 쭉 초장집이고 반대편도 다 초장집입니다. 초장집들은 저렴하게 구매한 횟감들을 가지고 와서 상차림비를 내고 이용하는 곳인데요. 대부분 1인당 6,000원의 상차림비를 받고 매운탕을 주문하면 4,000원으로 다운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초장집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전에 상인분께 초장집 월세를 대략 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듣고 깜짝 놀랄 만큼 장난 아닙니다. 아, 상차림비가 좀 나갈 수밖에 없구나 싶었는데요. 아무튼 요즘같이 추운 날엔 주말이나 공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초장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예약은 필수입니다. 특히 주말 저녁엔 그냥 올라오면 얄짤 없이 대기가 많을 테니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여기까지 보셨으니 초원이 꿀팁 하나 더 방출합니다. 여긴 진짜 노량진 매니아들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바로 비밀의 마트인데요. 왜 게임하다가도 숨겨진 지하 던전 같은 거 있죠? 일반 마트에선 볼 수 없는, 구할 수도 없는 강력한 걸 많이 파는 곳입니다. 일단 여기 찾아도 오기 쉽지 않은 게 영업시간 보세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옵니까? 아, 여기서 신기한 거 진짜 많이 담아왔는데 딱 알짜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있는 뭐 그런 좀 독특한 식자재? 좀 뭐 흔히 구할 수 없는 게 뭐 또 있나요? 시조가산. 시조가산. 네. 얘는 한 뿌리에 얼마예요? 100g당 25만원. 100g당 25만원이요? 25,000원. 네. 아, 그럼 얘 이 한 뿌리 이게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뿌리에 요 정도 같으면 35,000원. 그러면 뭐 호따떼가이 같은 거, 타코와사비 같은 거. 아, 타코와사비도 있어요? 네. 전부 다 저 가게서는 거 집. 아, 그럼 가게에서 이자카야나 나오는 거 전부 다 완제품이에요. 아, 대부분 여기서 자기네가 만드는 거 거의 없어요.
여기 와서 잠그면 일식집 차려도 되겠어요. 사실 그 여기서 사가지고 소분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생선 같은 거 몇 개만 사가지고 나머지 이제 조그만한 그 완제품들은 거의 다 여기서 됐는 걸 다 써요. 만드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라면 스프부터 정말 별의별 안 파는 게 없고요. 혼마구로 뱃살, 속살까지 게임 끝났죠?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 들리면 무조건 사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성게알 우니. 맛으로는 어떤 게 제일 괜찮아요? 우니? 귀한 건데. 뭐예요? 17만 원짜리. 17만 원? 와, 때깔이 이건 뭡니까? 북해도 우니. 북해도 우니? 북해도산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죠, 사장님? 아니면 그거 보스턴 그거도 맛있어요. 아, 얘도 맛있고? 네. 보스턴도 맛있고, 북해도도 맛있고. 근데 나는 가성비니까 이걸로 해서 많이 먹어야겠다. 참고로 위층에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비싸니까 오전이나 점심에 방문하시는 분은 도매마트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량진 수산시장 지상 꼭대기부터 지하에 숨겨진 도매마트를 이용하는 꿀팁까지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끝! 찐 무슨 수산시장 왔는데 횟집을 안 간다?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방어 오마카세와 킹크랩이 유명한 집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 최고의 별미인 방어, 제철 끝자락에 방어는 못 참잖아요. 노량진 내에서도 가성비 끝내주는 10kg 이상급 대방어와 SA급 킹크랩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날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데 킹크랩이랑 방어 같이 파는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국민 먹거리 방어와 킹크랩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점포를 한 자리에 세 군데나 붙여서 쓰더라고요. 보통 한 칸 쓰는 집이 제일 많고 장사 좀 되면 두 칸, 세 칸이나 쓰는 집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칸이나 쓰는 집답게 갑각류, 폐류, 모둠회를 한 자리에서 전부 취급하는데요. 수산시장 1층에서 소매점으론 가장 큰 점포 중에 하나입니다. 추운 계절엔 방어랑 갑각류가 인기 만점이죠. 점심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이 많았고요. 지금 아버지가 속초에서 선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손 씨라서 손선장입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가 잡아주고 아들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프리미엄 방어 오마카세인가? 그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구성이랑 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 저희가 제철 해산물이랑요, 회랑 해서 세트 메뉴로 지금 저희가 58,000원에 2, 3인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벽 경매에서 A급 하로만 받아온다고 했는데 진짜 상처도 없고 순치가 잘 돼서 안정돼 보이네요. 방어가 8kg 넘어가면 대방어, 10kg 이상 넘어가면 특대방어. 요즘엔 이 10kg 이상급을 돼지처럼 뚱뚱하다 그래서 돼지방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돼지처럼 방어는 클수록 맛있어서 새벽 경매 때 10kg 이상만 받아온다고 합니다. 딱 봐도 엄청 크죠? 저희가 살아있는 방어를 방어나 생선을 잡아서 다시마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공개하면 저희 영업 비밀이라서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삼숭어 숙성하는 거고 얘는 이제 방어요. 얘는 이제 연어하고 이제 광어요. 3점 이렇게. 항상 저희가 숙성은 0도씨에서 3도씨에서 하는 게 좋아서 수족관 온도가 저희가 3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퍼백으로 이제 공기를 다 빼고 이렇게 담가두면 제일 좋아요. 숙성하는 비용은 추가 안 되나요? 숙성하는 비용은 따로 저희를 안 받고 그냥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저게 자연산 골뱅이에요. 이거요? 노량진에서 저희 집만 있는 거. 동해 피문어입니다. 강원도 속초 가시면 많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58,000원 진짜 맞아요? 예, 58,000원 맞습니다. 구성이 너무 좋은데 아, 예. 뭐 저만 찍는다고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고 모든 손님들 다 이렇게 주시는 거 맞죠? 똑같이 나갑니다. 불암수랑 이게 다 정량화 시켜서 똑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딱 58,000원 약속하실 예. 수 있죠?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여기서 방어 빼면은 58,000원, 방어 추가하면은 78,000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너무 싼데 진짜 딴 사람 와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나갑니다. 아쉽게도 이제 방어철이 거의 끝나가서 제철 맛있는 해산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산물이 계속 바뀌어요. 이 구성이 78,000원짜리 구성입니다. 요거는 뱃살이고요. 뱃살하고 배꼽살입니다. 방어 배꼽살. 예, 방어 배꼽살이고요. 저쪽에는 방어 등살 쪽입니다. 여기는 더미 뱃살하고 등살 섞였고요. 밑에는 광어, 참숭어, 연어, 그다음에 광어 지느러미, 더미 배꼽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훈계 해물 라면입니다. 해산물계 회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물을 즉석에서 담아드리면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물로 찬물로 한번 헹구세요. 양이 많다 보니까 먼저 해산물을 건져 드시고 그 다음에 라면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계는 라면 끓이실 때 같이 배 쪽을 따서 그 다음에 그 육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훈계는 이게 이제 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육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우, 전복까지. 양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많이 담아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한 3만원 받으시나요? 이게 원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대회를 드시면 서비스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이렇게 나가요. 저희만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아니요, 모든 손님들도 이렇게 다 챙겨드려요. 이제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저희가 찐비는 저희가 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부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이제 손질이 좀 필요하신 분들 예약 주셨을 경우 저희가 직접 무료로 손질까지 해드리고요. 도착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포장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회는 손선장 오마카세라고 해서 기본 구성 이제 58,000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2만원 이제 추가했을 경우 이렇게 더 들어간다고 이제 했던 거고 뭐 손님들 각 취향마다 만원이든 2만원 추가하시면 드시고 싶은 회를 더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셨을 때 회를 사셨을 때 아니면 게를 구매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훈계 이제 해물라면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드려요. 저희가 이거는 거의 이제 원가 대비해서 이제 드리는 거니까. 이거 진짜 이 구성 이거대로 꼭 주신다고 약속하셔야 돼요? 네네. 저희는 솔직히 거짓말한 게 어떤 손님들은 똑같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 집으로 갖고 왔고요. 배고파 죽겠네요. 훈선장, 고급 생선 활어회 전문. 이야, 고급스럽다 케이스가. 때깔 오지고요. 살아있어, 전복. 와, 오늘 해산물 파티구만. 서비스로 뭐 여분들 담아주신 게 회전용 간장, 그리고 해물라면에 먹을 매운탕 양념, 초고추장, 다대기. 크, 때깔 장난 아니죠? 지금 이 구성이 78,000원. 아, 저 숙성횟집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 번은 번화가에서 숙성의 전문점이라고 해서 5만원 좀 넘게 주고 모듬에 소짜를 한번 먹었거든요? 와, 농담 아니라 한 손바닥만한 정도 나오고 스키다시도 그냥 단무지랑 락교가 다였는데 지금처럼 방어 나오는 거? 뭐 말도 안 되고 제가 그때 한번 시계 데이고 시내에선 웬만하면 숙성에 잘 안 찾는데 이 정도면 가성비 괜찮지 않아요? 물론 여긴 시장이긴 하지만 특히 방어... 아, 여기를 방어 제철 끝자락에 알게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배 터지게 먹으려고요. 우니도 오마카세한 미들급 이상은 가야 볼 수 있는 보스턴산으로 저렴하게 잘 사왔고요. 전복도 이 귀한 거 말해 뭐예요. 없어서 못 먹지. 오늘 또 지라시스시 한번 제대로 해 먹으려고 초밥밥 준비했거든요. 회는 역시 진로 이수백. 시작은 레몬을 상큼하게 짜줘야죠. 시작은 광어죠. 와사비 살짝 얹어서. 쫄깃 토이 관장에
있잖아요. 확실히 방어만 대방어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광어도 대광어를 드세요. 아 진짜 쫀득쫀득 맛있네요. 초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쥬? 이렇게 하면 광어초밥. 마스카와 예술. 방어가 앞에 있긴 하지만 도미도 진짜 맛있는 고급 횟감이죠. 그리고 방어는 기름이 많아서 이렇게 담백한 흰 생선들과 곁들여 먹는 걸 추천합니다. 방어만 먹으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마스카와를 해서 더 쫄깃하고 일반 도미보다 감칠맛이 찰져요. 식감이랑 끝에 단맛까지 좋네요. 돌아라 회오리! 아 먹느라 정신 못 차려가지고 우리 소주님을 잊고 있었어. 아 근데 이거 맛이 너무 세니까 이거 먹으면은 회맛이 안 나겠지? 겨울의 왕자라 불리는 방어 빅 디펜스. 기름 올라온 거 보세요. 누가 수분크림 발라놨어. 제가 치아마트에서 보스턴산 23,000원 주고 사온 우니. 아 근데 푸케도가 그 아까 봤던 푸케도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대. 2,000원 더 주고 그냥 푸케도산 살걸. 아무튼 우니. 감칠맛 끝판왕 방어 배꼽살에 살아있는 녹진한 우니를 팍팍 묻혀서 아 이거지. 이거 치트키다.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캬. 와사비 올려주고 방어 올려주고 우니 올려주고 다 올려? 응. 아 예쁘다. 방어 등살이에요. 곧 재배살이 될 방어 배꼽살이고요. 참숭어는 참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 와사비. 이렇게 먹으면 나 죽겠지. 숭어는 엄청 말랑말랑한 거 보세요. 숙성 제대로 돼서 입에서 녹습니다 그냥. 오 연어. 연어는 바로 초밥을 팍. 아 연어는 솔직히 이 기름진 부위 숙성까지 돼서 그냥 너무 뻔하게 맛있다는 말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는 맛이 무서워요. 회는 근데 진짜 진로가 잘 어울린다. 와 연어 이 두꺼운 거 봐. 나 이렇게 두껍게 연어 썰어주는데 처음 봐. 마트에서 내가 큰맘 먹고 플렉스 했는데 이렇게 먹어야지. 나 진짜 우니를 막 먹어보고 싶었는데 야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녹진하고 버터 같다 진짜. 모양은 아까 부케도 꽤 더 이뻤는데 생버터 입에 넣는 느낌인데 쫍쫄음하고 단짠하고 약간 숙성된 녹진한 맛? 와 미쳤다. 여러분들 이거 강추. 광어 지느러미 엔가와. 이것도 나름 고급 부위죠. 초장에 엔가와. 엔가와 했네. 광어 지느러미 살 이건 양보할게요. 보통 엔가와는 잘 양보하는 편입니다. 질긴 식감을 안 좋아해서. 엔가와 좋아하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양보해드립니다. 사장님이 이거 자연산 골뱅이라고 엄청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통조림 골뱅이랑은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구나. 오징어 사촌 문어 맛있을까? 아 솔직히 그냥 회를 좀 더 주지 싶었는데 여기 해산물들 진짜 색다르게 맛있네요. 자신 있게 구성한 이유가 되네요. 싱싱한 새우맛 다 아시죠? 초장이랑 기가 막히고요. 거의 뭐 새우깡 표지 모델 클래스. 와사비엔 전복이죠. 없어서 못 먹는 그 전복만 맞고요. 국산 양식이라 깔끔하고 싱싱합니다. 이렇게 하네. 한 몇천 원 하잖아. 아 아끼지 않고 한 입만. 이거만 먹으면 무슨 맛일까? 쉬고 짜고 달달한 맛. 실장님이 손질해준 그대로. 와 진짜 이대로 손질 없이 먹기만 하면 되니까 세상 편하고 행복하네요. 어, 손에도 살이 쪘어. 짜잔 킹크랩. 와 킹크랩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지? 일단 살수율 한번. 와 이거 뭐 거의 99% 아닙니까? 보통 환불이 일어나는 80% 이하는 여기가 이렇게 파여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100%인데 거의. 아까 거기 매장에서 다 손질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먹어. 이거 그냥 싹 발라지는 거 봐. 와 이 천연 소스가 따로 없잖아. 거의 카레 색깔처럼 생겼는데 미리 예약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집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까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막 해도 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이제 오른손잡이네. 얘도 수율 거의 뭐 90% 이상. 그냥 쑥
이걸로 맛살을 만들어 먹는 거구나. 킹크랩 먹으니까 또 이거 한 잔 안 할 수가 없죠. 와, 배류도 엄청 많아요. 홍가리비, 백생합, 생새우. 크기는 얘가 더 큰데 이게 엄청 거의 뭐 시멘트야. 와, 엄청 두꺼운데. 실장님이 아까 매니아들이 환장한다는 킹크랩 뱃살인데요. 와, 이것까지 손수 발라서 등껍질에 넣어준 집은 처음이라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는 전용 소스가 있어요. 몸통 내장에 찍어 먹는 건데 깊어. 와, 내장이 풍덩풍덩하네요. 호수야 호수. 와, 젤리 같기도 하고 식감이 육고기 같아요. 진짜 새로운 맛, 고기의 지방 맛 같기도 하고. 이거 꼭 드셔보세요. 몸통을 이렇게 먹기 좋게 발라주는 집이 킹크랩 전문점 가도 이렇게까지 발라주나요? 1, 2, 3, 4, 5, 6, 7, 8. 킹크랩은 다리가 8개. 확실히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이 찐이네요. 살 자체에서 버터향이 풍부하고 버릴 거 없는 살수율 거의 98%의 녹진함 그 자체입니다. 살수율이 이러니까 비싸고 맛있지. 게딱지 비벼먹을게요. 게살 미는 거 하면은 더 잘 뽑히는데. 일부러 밥도둑이라 큰 공기 샀거든요. 오. 이 정도면 그냥 밥도둑이 아니라 밥강도죠. 이 세상 맛이 아니다. 내장만 비볐을 뿐인데 비주얼은 거의 카레라이스네요.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이 밑에가 진국이네. 밑에. 와. 아, 우리 한국인은 회로 시작해서 해물탕까지 먹어줘야 어디 가서 회 좀 먹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만 먹고 진짜 내일 굶자. 가게에서 만들어준 특제 다래기. 일단 세 통을 줬는데 얘는 간 맞추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끓이는데 오래 걸리죠? 한잔 하시죠. 웜에 전복보소, 홍게보소. 근데 이 홍게가 아까 시세 보셨다시피 화로 홍게가 4만 원이 넘고 선호 홍게도 최소 2, 3만 원인데 귀한 전복까지 넣어주고. 팔팔 끓여가지고 조개류 껍데기는 다 치웠고요. 안쪽에 뭐 홍합하고 조개류들 다 알맹이만 남겨놨습니다. 전복은, 아 뜨거. 전복은 껍데기 채 살려놨고요. 국물 맛 좀 보겠습니다. 진하네. 칼칼한 해물탕 그 자체의 맛입니다. 다대기가 하나 더 있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얘는 어차피 육수용이라고 하셨으니까 따로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통 육수 우려주는 걸로 하고, 낙지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거의 뭐 이거 해물탕이 아니라 보신탕 같은데? 조금 짜기 때문에 라면 넣기 전에 물 좀 보충해주고요. 꼼짝도 안 하네. 와, 이거 만든 사람이고 거의 뭐 특허낸 거 아니야 이거? 진율냉이니까 진라면. 저는 스프 먼저 팝니다. 오우, 그냥 수저질 하면은 뭐 바로 건더기가 나옵니다. 근데 쉽게 안 나옵니다. 낙지 천복 넣고 끼리고, 홍게 넣고 끼리고, 낙지 넣고 끼리고, 홍합 넣고 끼리고, 끼리고 고포먼스. 옛날에 어렸을 때 떡볶이집 가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딱 철판에 물 넣고 딱 라면 할 때 이렇게 탁 뒤집었을 때 이거 해주실 때 저는 이게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두 개 포개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펼쳐주시면 그 정성이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라면 얼마나 맛있을 거야. 한 입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와, 진짜 호강한다. 미쳤다. 인생 라면이다 진짜. 와, 해물라면 사가시면은 진라면으로 사가세요. 그 처음에 다대기만 넣었을 때 그 약간 2% 아쉬운 부분을 진라면, 이건 진라면인 것 같아. 딴 라면 아닌 것, 진라면인 것 같아. 와, 진짜 고급진 옷장 먹는 것 같아요. 수저로 그냥 통전복의 맛은? 야, 우리 엄마도 라면에 전복 안 넣어주는데 이걸로 호사를 누리네요. 여기에 또 이렇게 라면 담아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또 새우 껍질 까기 달인이거든요. 어?
마지막 해물라면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노량진 노량진 가는구나. 더 알찬 떠먹여주는 맛집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